이 사진들은 얼마 전 인물 촬영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하나는 야외에서 찍었고 하나는 실내 스튜디오에서 찍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기획할 때 이 두 촬영을 각각의 영상 콘텐츠로 계획했었습니다. 야외 촬영에 대한 영상과 실내 촬영에 대한 영상으로 말이죠. 근데 이 두 촬영을 하나의 콘텐츠로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은 실내외 인물 촬영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 야외 촬영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날 촬영 인물은 아만다라는 친구였습니다. 촬영한 날씨가 매우 흐려 촬영 때 비가 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요. 야외 촬영의 단점부터 말해보자면 첫 번째로 날씨입니다. 다행히 비는 오지 않았지만 붉은 노을 저녁 하늘을 기대했던 저로서 흐린 날씨는 이번 촬영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그 반대로 야외 촬영의 장점은 다양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장소, 이 배경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야외 인물 촬영은 전철역 계단에서 시작했습니다. 인물 촬영을 해보면서 특별하고 유명한 명소보다 평범한 공간, 평범한 장소가 오히려 사진이 잘 나올 때가 많다고 느낍니다. 야외 촬영의 다른 장점으로는 인물의 움직임을 담기 좋다는 것입니다. 걷는 모습, 달리는 모습, 뭐 앉은 모습, 웅크린 모습 등등 몸 라인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사진으로 촬영 가능합니다. 또 다른 장점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나타나고 사진에 같이 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날 촬영에서도 아만다와 길을 걷다 오래된 클래식카를 발견해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요. 클래식카와 아만다가 같이 촬영된 사진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같이 나와 저로서 매우 만족스러운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걷다 알록달록한 상점이 있어 무작정 들어가 사장님께 여쭤보고 촬영을 했는데 이처럼 예상이 없던 멋진 것들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게 이 야외 촬영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야외 촬영의 단점이라면 육체적으로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부분과 공공장소에서 촬영할 때 타인을 배려하고 이 에티켓을 더 잘 지켜야 된다는 부분이 있지만 야외 촬영은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은 촬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실내 스튜디오 촬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날은 다만이라는 뮤지션 친구가 제 스튜디오에 와서 촬영하는 날이었습니다. 촬영은 저녁 7시였지만 아침부터 촬영 준비를 했습니다. 실내 스튜디오 촬영의 첫 번째 단점은 준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컨셉으로 촬영하느냐에 따라 준비하는 시간이 최소 30분에서 몇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촬영은 이전에 도전해보지 않았던 스타일과 컨셉으로 계획해서 준비 시간만 3-4시간 걸렸습니다. 이제 장점인데 실내 스튜디오 촬영의 가장 큰 장점은 컨트롤이라 생각합니다. 저녁 7시, 다만이가 도착해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배경에 색을 정하고 조명의 개수와 위치를 정하고 컨셉에 맞는 조건으로 촬영 환경을 세밀 조정 가능하다는 것이 실내 스튜디오 촬영의 장점입니다. 이날 촬영에서 처음으로 프로젝터를 사용해 봤는데요. 예전부터 사진 촬영용 프로젝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얼마 전 아마존 프라임데이 세일에서 8만원까지 세일하는 값싼 프로젝터를 구매했습니다.
실내 스튜디오 촬영의 또 다른 장점은 만들어가는 무드라 생각합니다. 이번 촬영에서 프로젝터를 활용해 직접 포토샵으로 만든 그림들을 배경에 쌓아 강렬하면서도 부드러운 무드로 연출해 봤는데요. 이처럼 실내 공간은 야외에서 조정할 수 없는 무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필요한 장비를 사야 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조명도 있어야 하고, 프로젝터도 있어야 하고, 배경제도 있어야 하고, 그 외에 스탠드와 앉는 의자 등등 실내 스튜디오 촬영에서는 카메라 이외의 장비들이 필요하고 직접 구매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촬영 다음에 아침에 준비한 세팅으로 분위기를 바꿔 촬영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빛이 벽에서 나오는 느낌을 강하게 주기 위해 공연장용 스모그 머신을 틀어두고 촬영했는데요. 실내 스튜디오 촬영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편안한 촬영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촬영 공간 세팅까지는 힘들 수 있어도 잘만 준비해둔다면 촬영을 진행할 때 사진을 찍는 사람과 모델이 편한 분위기에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의 크기에 따라 촬영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제 스튜디오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일정 부분입니다. 크기가 작은 스튜디오라 촬영에 제한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조명을 더 높게 달 수도 없고 렌즈도 망원을 쓰기에는 되게 협소합니다. 이 공간의 크기에 따라 제한적인 부분의 차이가 있다는 게 실내 촬영의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야외 촬영과 실내 촬영을 하나의 영상으로 풀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자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오늘 촬영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촬영 너무 재미있었고 인상적이게 사진이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